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0.63% 이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이 1.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87원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환율이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를 나타냈고, 거기에 연기금의 매도 폭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었고, 외국인들이 대신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중형주, 증권 운수창고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개별 중소형주에 좀더 집중하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현재, 개인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수에 대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3일 연속으로 코로나 확진자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빠질 때는 그 빠지는 거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 대신 올라가는 폭도 제한적인, 우리가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좀더 진행될 여지가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은 테마의 달입니다. 여전히 테마, 그리고 트렌드가 따라가지고 종목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제약바이오 종목군은 조금 바뀌는 움직임이죠. 이 부분 한번 알아보겠고요. 자, 두 번째, 갤럭시 Z 폴드2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재평가 받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100일의 기적 추천주와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서비스와 함께 수익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공개 방송으로 인해서 좀더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HLB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죠. 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그럼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알테오젠, HLB,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 KMW, 에코프로비엠, CJENM, SK머티리얼즈까지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 HLB 이두 가지 종목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5G, KMW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기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도 물론 좋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매기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을 잘 보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젠도 제약바이오죠. 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고, HLB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제넥신 제약바이오고요. 제넥신이 많이 올랐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KMW 5G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입니다. CJ&N 컨텐츠고, SK머티리얼즈 반도체예요. 자,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항상 뜻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5G는 주도주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알수 있죠. 왜? 일단 시총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그 업황이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업황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황은 긍정적이라는 거거든요. 반도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움직이는 종목군이 다 놓은 거예요. 제약바이오, 5G, 2차전지, 반도체, 컨텐츠. 근데 나는 여기 안에 해당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주거든요. 옛날처럼 제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종목군 뒤에 시세를 우장창창창 올라가는 그런 시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스닥 기술주가 S&P500과 다우증시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서비스업이라든지 새로운 혁신적인 산업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약바이오나 5G나 2차전지나 컨텐츠나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 제조업을 들고 있다. 수익이 날 턱이 없죠. 수익이 날 턱이 없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트렌드가 뭐가 되는지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밑에 휴젤이 뭐예요? 펄어비스가 게임이고요. 휴젤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예요. 매드팩토 제약바이오, 콜마 BNH 제약바이오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제약바이오 종목은 한 개는 들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5G나 컨텐츠, 반도체, 2차전지 중에서도 한 개는 들고 있어야지만 시장에 소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사회적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종목군들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자, 두 번째 우리 주제, 바로 갤럭시 Z 폴드 2 출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또 9월달부터는 유럽에 종량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술 이전 관련 종목군들 함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폴드하고 갤럭시 Z 폴드 2, 자,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이름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자,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뭐였어요? 갤럭시 S 시리즈죠. 그죠? 갤럭시 노트하고 삼성은 이런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갤럭시인데 Z 뭐예요? 그러면 폴드는 대부분 다 이제 Z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폴드명은 무조건 Z죠. Z 플립, Z 폴드 이렇게 무조건 요 어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에 따른 뉴스 잠깐 보시겠는데, 자, 삼성전자가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2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자, 전작에서 제기된 단점을 대거 보완했고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벌리며 차세대 폼팩터 경쟁 주도권을 잡았다. 자, 폴더블 폰에 최적화된 독보적인 제품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외부 화면 크기를 키웠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개선하고 힌지는 프리스탑, 자, 딱딱딱딱 걸린다는 거죠. 폴더가 프리스탑 등 기능성을 추가했다. 갤럭시 Z 플립에 적용한 플렉스 모드를 대화면에 최적화에 탑재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UX 측면에서도 혁신을 거듭했다는 평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안에 사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Z 폴드 2에 대한 주요 스펙인데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것들. 자, 디스플레이 잘 보세요. 자, 디스플레이가 외부는 6.2인치, 내부는 7.6인치 들어가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커졌다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밖에 한 개, 안에 한 개. 자, 카메라가 몇 개입니까? 총 카메라가 5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배터리가 좀 더 커지는 거고 메모리가 늘어났고 색상 그렇고 가격 올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카메라가 더 늘어났다. 그 디스플레이가 더욱더 커졌다. 그러면 지금 이 폴더블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리고 앞에 봤던 힌지, 요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프리스탑이 가능한 힌지로 바뀌었다. 자, 9월 1일 날 갤럭시 Z폴드2에 대한 언팩 파트 2가 진행이 됐고, 9월 4일에서 10일까지 체험관에 전시가 되고, 11일부터 15일까지 사전 판매가 이루어지고, 16일부터 17일부터 사전 개통을 하고, 18일날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에요. 자, 결국에는 제가 판단할 때 화면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 스마트폰에 대한 변화입니다. 2007년도 아이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이 한 번도 변화가 없었어요. 화면만 커졌죠. 자,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저는 결국에는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이런 폴더블에 대한 움직임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삼성이 하니까 하웨이가 하고 중국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애플도 반드시 전 할 거라 봅니다. 화면이 커지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현재 시장의 분위기, 흐름이에요. 우리가 가장 처음 애플에 대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으로 명명할 수 있는 아이폰이 나왔을 때 화면은 3.5인치, 3.7인치예요. 점점점점 그 화면은 커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한 손에 딱 맥시멈 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폴더블은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은 두 번 접히는데요. 세 번 접히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죠. 삼성이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폴더블 관련주는 꼭 눈여겨봐야겠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들이, 자, 일단은 앞에서 드러났던 것들을 하나씩 다 보면 돼요. 일단은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뭐예요? 폴더블 힌지, 내장 힌지를 만든 업체가 파인테크닉스. 그럼 외장 힌지는 KH바텍. 자, 그럼 카메라는 파트론, 캠시스, 그죠? 또, 우리 뭐 나무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카메라 모듈 많죠? LMS. MCNEX.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꾸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카메라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따로 부품들이 있겠죠.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자, 유퍼프라즈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스플레이 OLED 장비주들도 봐야 되는데, 뭐 그럼 뭐 OLED 장비주들 많죠. 뭐 ICD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ICD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FPCB 관련주, DKT라든지 또는 DAP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BH. 미리 우리가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선침해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더블 또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전반기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는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종목군들 선점을 해줘야 돼.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달 8월 달에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폴더블이었어요. 스마트폰 관련주 같이 봤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그때 이제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다 10%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20% 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한다? 더 움직일 수 있다. 더 넘어갈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켜봐야 된다. 오케이? 네. 자, 다음 넘어가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셨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도 보기 전에,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또 빨간 주식 요 내용을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음성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여기 2일인데 1일인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은 일단은 원익QNC 그리고 티운바이오 테이펙스 보겠습니다. 일단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 얘기 나오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018년부터 연구했던 것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가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고, 우리가 앞서서 한번 공략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 시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안 된 종목군들이 이제 조정을 주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뽑아내보는 양상인데, 저는 신고가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위에 자리를 한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넘어오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원익QNC. 원익QNC도 오늘 다시 한번 뽑아내는 모습이었어요. 반도체 코츠를 생산하는 종목, 그 반도체에 대한 소재를 만들어내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업체 중에 큰 TSMC에 이런 반도체 코츠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티온바이오인데요. 자,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가능한 종목이죠.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 이제 대표이사가 2019년도 11월 달에 인터뷰 내용이 우리가 다섯 개에 대한 기술 이전, 5년 내 다섯 개에 대한 기술 이전과 다섯 개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겠다. 2020년이 원년이다 했어요. 그 아직까지 2020년도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후반기에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9월 달부터 유럽에 대한 학회가 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런 일정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티온바이오 희귀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티온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도 같이 보셨고요. 7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 이제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해서 8월 달 종목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7월 달에 6월 달 거를 보여드렸겠죠. 6월 달 거를 보시면서 아, 내가 6월 달에 가입할 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8월 달 되니까 아, 내가 7월 달에 가입할 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9월 달 됐어요. 9월 달 돼가지고 8월 달 거 보여드리면 또 아, 내 8월 달 가입할 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5에서 10%씩 종목군들이 단기로 올라오고 시간을 지나면서 세력 매집 가격이기 때문에 점점 시세를 더욱더 냅니다.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이 종목군들이 급등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추세적 상승을 이루었던 거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에 했던 종목이 5에서 10% 올라와 난 다음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적으로 신고가로 넘어가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죠. 세력 매집 가격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또다시 9월 달 돼서 아, 8월 달에 할 걸.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미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항상 하는 말씀이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빨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보셨고요. 오늘 또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어느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02-3490-4646번이나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내용에 좀 더 자세한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